만약에 내 스매시 코스가 항상 똑같다면 상대는 웃으면서 쉽게 수비할 것입니다. 스매시가 약한데 공격 코스마저 똑같다면 득점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같은 코스는 상대에게 쉬운 수비로 이어지게 되며 이런 공격 코스는 체력을 고갈시키는 안 좋은 패턴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인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코스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공격 코스의 변화로 인해서 상대는 흔들리게 됩니다. 같은 곳으로 계속 때리다가 조금만 코스를 변경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공격 코스 공략법을 윤재원 코치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스매시를 상대방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코스 공략법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 쏘리. 오케이. 자, 다시. 자, 요 코스에서 쌤이 방금 커트를 어디로 놓았어? 커트. 커트 사이드에 놓았죠. 커트 사이드에 놓았죠. 그리고 스매시 어디로 때렸어요? 스매시를 또 사이드로 때려버리면 여기선 준비를 다 해버려요. 원더를 사이드에서 올렸잖아요. 네, 사이드에서 올렸으면은 빠질 때도 사이드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또 때려주면 상대방 몸 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몸 쪽으로는 아무리 세게 때려봐야 다 받아요. 상대방이 없는 쪽으로 계속 공략해주려고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준비. 그렇지. 다시. 자. 그렇지. 자, 가운데로 놓았을 땐 쌤이 어디로 때리는 게 좋을까? 가운데로 놓았을 때 쌤이 사이드로 때리는 거 좋은데 가운데서 놓은 공이 낮게 올라갔을 때는 쌤이 사이드로 빠르게 때려주면 좋아요. 근데 높게 올리고 상대방이 저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이드로 때리면 안 되겠죠. 빠르게 칠 수 있을 때는 사이드로 때리는데 애매하게 때릴 것 같으면 가운데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커트를 가운데로 놓았는데 여기 사람이 언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높게 올렸을 때는 쌤이 어디다 때려야 돼? 이 사람이 높게 올리면은 준비가 다 되겠죠? 어디로 때려야 돼? 그치, 가운데예요. 요거는 가운데로 때리면 안 돼요. 요거는 가운데로 때리면 안 돼요. 사이드예요. 요렇게 갔을 땐 여기다 때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오케이. 항상 커트를 하고 나서는 라켓이 내려가 있는 동작이 나오나. 커트를 하고 나서는 항상 들어줘야 돼. 커트 안쪽으로 들어주려고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준비. 자. 그렇지. 요것도 가운데. 자, 직선 커트 놓고 낮게 올라간 거 가운데. 자, 준비. 요거는 사이드. 요거는 사이드. 오케이.
가운데. 그렇지. 다시. 요거는. 그렇지. 다시. 요거. 그렇지. 다시. 요거.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쌤이 계속 상대방이 없는 곳으로 스매시를 때리다 보면 찬스가 생기는데 몸쪽으로는 아무리 때려봐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 앞에서 때리더라도 쌤이 사람이 어디서 있는지를 봐줘야 돼. 끝으로 가서 서 있는데 여기다 때려주면 받는단 말이에요. 공이 아무리 짧아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비를 공을 올리고 나서 어디서 있는지를 잘 봐줘야 돼요. 오케이. 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커트 코스와 공격 코스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수비 준비할 시간을 갖기 전에 빠르게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공격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